서울시는 시민 안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 또는 단체에게 안전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에는 동작구 주민이 안전상을 받았는데요. 지난 8년간 지역 안전을 지키는 데 힘써온 박성욱 동작구 주민을 뉴스엔 이 사람에서 만나봤습니다.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3,400건 가까이 신고를 했어요. 3,400건 가까이 신고하면서 보니까 보람도 많이 느끼고 큰 대도로, 그다음에 고구 동산 이런 산 언덕 산 이런 데 길 같은 거 이런 거 신고해 갖고 많이 보완이 됐어요. 제일 뿌듯한 건요, 버스요. 장애인 좌석에 앉았을 때 버스가 좀 흔들흔들했거든요. 그걸 제가 고정을 시켜달라 했어요. 그래갖고 서울 시내 내가 버스를 몇 군데를 탔는데 버스 의자가 고정이 됐어요. 그게 제일 흐뭇했고요. 지하철 1호선, 3호선, 4호선이 장애인석을 가면은요, 그 옆에 복도로 가는 문이 있어요. 그 문이 문턱이 있거든요. 문턱이 있는데 이 어르신들은 저쪽 빈자리만 쳐다보고 그 복도로 지나가다가 그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요. 그래서 그 지하철 안에 고개를 고무밴드를 해서 문턱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고 제가 올렸거든요. 그랬더니 군데군데 고무밴드를 했어요. 밴드를 했는데 다 안 한 게 지금 아쉬워서 다시 올리고 있어요. 제가 그 당시에 통장 일을 봤어요. 통장인데 주민센터 직원이 자꾸 저보고 이거 좀 해달라고, 이런 봉사 좀 해달라고 하도 쫄라갖고 할 수 없이 그 당시는 하게 됐는데 지금은 보람 있어요. 저가 이렇게 함으로써 참 많은 분들이 다쳐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거를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그 이상 보람은 없는 것 같아요. 몸이 허락하는 동안 쭉 할 거예요.